음식점이나 노래방 운영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유념해야겠습니다. 이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과태료 물어야 하는데요. 아직 30% 이상이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미쁨 기자입니다. 9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친 지난해 5월 부산 노래방 화재.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상이 쉽지 않고 갈등이 컸지만 앞으로 이 같은 보상 갈등은 제도적으로 보완됩니다. 경주의 한 노래방에 업주와 소방관이 책임보험 가입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입니다. 오는 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표지입니다. 지난 2월부터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보험에 가입한 상인들은 한결 불안감을 덜게 됐습니다. 화재 책임보험을 주고 나니까 손님들한테 도의적으로 책임감을 좀 전가 덜 되고 저에 대해 책임이 있으니까 좀 마음적으로 든든하고 좀 안심이 됩니다. 지역에서는 음식점과 노래방, 실내 골프 연습장 등 22개 업종 2,300여 업소가 가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저조한 가입률이 문제입니다. 이들 업소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당장 오는 23일부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포항과 경주 지역의 가입률은 고작 68%로 전국 평균보다 11%나 낮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꼭 가입해야 되는 필수사항입니다. 8월 22일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모두 다 꼭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는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계도와 홍보 활동을 벌였다며 오는 23일부터는 적발된 책임보험 미가입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미부입니다.